네, 반갑습니다. 탑 금요 성공스쿨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샤론오즈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모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이제 좀 많이 좀 쌀쌀해졌죠? 네. 오늘은 성공 시스템 중에서 7코어 중에 꿈과 목표 설정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께서는요,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억대 연봉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멋진 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스타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도 쉐이크 한잔 맛있게, 그리고 단백질 넣어가지고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오늘 날씨가 완전히 쌀쌀해요. 너무 춥죠? 요즘에 가을이라 단풍도 너무 예쁜데 오늘은 급속도로 온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어때요? 몸이 깃털이라고 했죠? 솜털이 아니고 깃털. 너무너무 가볍게 날아다닌다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할 거는 우리 성공의 8단계 중에 꿈과 목표예요. 그러면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하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Y가 없으면 정말 하다가 조금은 우리가 사업을 애터미 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다 겪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랬죠. 이 꼴, 저 꼴, 별 꼴을 봐야 내가 꼴값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업도 뭐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애터미처럼 쉬운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왜 하는지 Y가 정확하게 정해져야만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바로 일어서서 또 탁탁 털고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저도 Y가 있습니다. 저는 예쁜 딸 두 명이 있는데요. 우리 딸들만큼은 돈의 걱정 없고 또 하고 싶은 거 한껏 했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가 가난의 끈을 딱 끊어주고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딸들을 인생에 펼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확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올수 있었습니다. 그럼 애터미 사업과 우리 자영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직장 생활이나 자영 사업은 우리가 이제 노동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이제 우리가 자영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풍부해야 나의 경험을 쌓아서 성공할 수 있는데 애터미는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어떤 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처음에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내가 경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터미가 처음입니다. 그래도 애터미 사업 하면서 아무 능력 없어도 성공할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들도 잘 들어보시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오픈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은, 노 리스크, 하이 리턴. 내가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자영업은 노동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 소득이 나오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딱 끊깁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은 시간 속에서 자산 소득 그리고 권리 소득이 되는데요. 반드시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나중에 3대까지 상속되는 그런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고요. 그리고 직장이나 자영업은 평생 노동으로 인해서 내가 수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할수 있을 때는 이렇게 월급이 나오고 아니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오픈을 하지 않으면, 가게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도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3년에서 5년만 내가 직장 생활 하듯, 그리고 내 자영업을 하듯,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애터미는 리타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마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3년에서 5년이면 내가 완전히 파트너 사람들 복제시켜 놓으면은 은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마치는 게 일이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는데요. 일을 마치는 게 일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와닿았어요. 정말 우리는 일을 마쳐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그걸 마치려면은. 그리고 우리가 서민들은 계속 노동의 소득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자산 소득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은 노동의 수익이 아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시스템 소득이나 이런 걸 자산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노동의 소득에는 월급은 한 달에 300에서 많게는 70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전혀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자산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는 처음에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그룹을 모집해서 같이 먹고 쓰고 하면서 내가 그 파트너들을 형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오토 판매사만 딱 되면은 임계점을 딱 찍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부터는 배수의 원리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으로 자산 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세 가지 성공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필품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고객이 자발적인 재구매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때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고객이 자발적인 재구매하죠. 저도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미용실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당시 피부가요, 너무 심한 악건성이었어요. 근데 그 어떤 제품을 써도 개선이 안 됐는데, 애터미 화장품, 스킨케어 6종 세트, 그때 당시에 한 세트에 76,500원짜리를 썼는데요. 제가 명품을 썼을 때그 느낌 그대로 왔습니다. 3일째 쓰니까 그 느낌이 왔고요. 한달 동안 한 세트를 쓰고 나니까 완벽하게 제 피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시 자발적인 재구매를 할 건지 안할 건지 저에게 물었거든요. 저는 몇백 프로, 120% 저는 재구매를 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평생 쓸 거면 머리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사업을 해도 돈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반드시 재구매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은 고객이면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재구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품 수가 계속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애터미에서 지금 한 540가지 정도의 제품이 있고 또 아자몰이 있습니다. 아자몰에서 한 8만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죠. 앞으로 회장님이 10만 가지를 런칭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자몰에 10만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회원수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터미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그친다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회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밑으로 계속 회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는 3대, 세 가지가 없는 게 있고 또 세 가지가 있는, 다른 회사에서 있는 게 우리는 없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법적인 회사가 있고 불법적인 회사가 있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제가 하면서 알게 됐는데 엄청난 개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없는 게 있는데요.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가입비도 없거니와 진입비, 유지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입으로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사업자고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있으면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좋은 제품 싸게 썼으면 우리가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당연히 알려야 되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요.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고 싸다고 느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 밑에 많은 파트너가 나와서 저절로 돈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어때요? 유지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얼마치씩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전혀 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 단계예요. 다른 네트워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 밑에서 100단계든 1000단계든 만단계든 똑똑한 파트너가 나와도 다내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너무나도 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CCM 인증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후원수당이 있고 상한선이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는 상한선이 없죠. 그래서 매출의 35%를 가지고 우리가 수당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어때요? 많은 돈을 가져가게 되고,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개미처럼 일은 하지만 가져갈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우리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스폰서도 5천만 PV, 5천만 PV에서 만나고 또 저도 5천만 PV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우리는 5천만 PV에서 다 만납니다.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1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1억 받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시죠? 네, 1억 받으면요, 정말 그야말로 누리는 삶.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그런 성공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먹고 쓰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풀면서 공헌하는 삶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 단계 글로벌 원마케팅입니다. 단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단계든 1000단계든 다내 걸로 인정해주고요. 한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24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싱가포르든 어느 나라에서 누가 포인트를 필요한 거 있어서 구매를 하든
그리고 사업을 해도 다 우리 사장님 밑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에서 많은 파트너들이 지금 나와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시간이 가면은 스폰서의 인맥으로 아니면 사장님들의 인맥으로 반드시 글로벌로 완벽하게 포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요.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는 노동의 수익이 아닌 시스템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 고향에 가면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바위에서 신기하게 샘물이 막 솟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어때요? 그 물이 따뜻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저런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물이 없을 때 어때요? 오빠가 이렇게 지게로 물을 이렇게 길어 날렸잖아요. 근데 파이프라인을 딱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수도꼭지 딱 열면 어때요? 계속 물이 쏟아지죠? 그와 똑같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한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매일같이 한금알을 낳듯이 우리 사업은 시스템 소득으로 계속 매주 주급으로 우리가 수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직급수당, 후원수당 한 달에 두번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일석오조라고 할수 있죠. 자,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에 4인 가족 모든 것을 다 애터미 물건으로 바꿔만 써도 생활비를요, 1년이면 한 5, 600만 원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기만 해도 그렇게 아낄 수 있는데요. 내가 좋다, 싸고 좋다, 싸고 좋다, 가보자 하면서 자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당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생활비를 아낄 수 있고, 또두 번째는 얼굴이 예뻐집니다. 앱솔루트 화장품이 우리가 무슨 상을 받았어요? 네, 세종대왕상을 받았잖아요.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받았습니다. 전달 기술상으로 받았는데요. 이 앱솔루트 화장품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를 얼굴을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게 되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 스스로 일을 해주는데요. 피부가 처져 있는 데는 리프팅을 딱 해주고, 잡티가 있으면 진피층에 깊이 들어가서 그 잡티를 떼줍니다. 그래서 화이트닝 시켜주고요. 그리고 또, 주름이 많은 곳은 주름을 쫙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앱솔루트 화장품이 완벽하게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의 자유, 그리고 친구도 많은 친구를 가질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가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이제 가난의 끈을 끊고 우리가 3대까지 상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되면요. 거의 한 49%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상속세 하나도 없이 그 코드 그 자체를 그대로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애터미 사업과 기존의 플랫폼하고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사업은 어떠냐면 제조사에서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기업에다 플랫폼 기업에다가 물건을 런칭시켜서 우리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마존, 우버, 쿠팡 이런 곳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되면요. 그 이익금을 누가 다 가져가나요? 기업 사장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우리는 글로벌 쇼핑,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이오 디오텍이나 바닷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애터미 쇼핑몰에 런칭을 해서 올려주면요. 우리가 소비자가 애터미 쇼핑몰에서 사게 되면 사장이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사도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면 그 우리에게 35%를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PV 없는 제품은 팔지 않겠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제품에 아자물에도 P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PV를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우리는 소비자의 마음까지 가심비까지 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성 소비자는 애터미를 계속 재구매하고 있고 사업자들은 당연히 애터미 몰에서 다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터미는요,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서 내가 딱타 있어야 돼요. 안착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하면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비를 딱 찍어 놓으면 부산까지 딱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도 똑같아요. 내가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모든 시스템에 내가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안착이 되어 있고 많은 파트너들을 같이 안착을 시켜서 함께하는 사업이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8단계 중에 오늘 목표 설정과 결단인데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결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자, 나는 이제 임페리얼이 목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목표는 임페리얼입니다. 어쩌 보면 제가 에이전트일 때부터 나는 임페리얼 갈 것이다 하면서 계속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야, 어떻게 임페리얼 가? 이럴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임페리얼이 저의 꼭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임페리얼 생각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크게 잡되 이제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내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만 세우고 간절함이 없으면 내 꿈을 자꾸 남들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애터미를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다단계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돈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때 저는요, 애터미 사업처럼 돈이 빨리 되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진입비, 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500만 원에치, 1000만 원에치 진입비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그룹이 형성돼서 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소비자들이 떠나지 않고 사업자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애터미가 제일 빠르게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감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기존에 내가 했던 걸다 하면서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즐겁게 취미생활 했던 거, 그리고 여행을 좋아했던 거, 이런 것들을 잠시 미뤄놓는 겁니다.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만요, 애터미에서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애터미에서 돈도 되고 할때 마음껏 누리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를 해서 최소한 간소하게 해서 애터미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대가 지불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급인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직급이 있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어떤 직급을 갈 것이고, 오토 판매사는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종이에 딱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보는 눈에 언제든지 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 해놓으면요. 그렇게 돼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언제까지 제가 판매사를 갈 것이고, 언제까지 다이아몬드를 가고, 언제까지 국장을 가고, 스타는 언제까지 가고, 리더스는 언제까지 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그 설정이 거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거의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설정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을 했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고 목표가 섰으면 반드시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이는 곳에 시각화 시켜놓고 기록하고 이미지화 시켜서 내가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가 생기고 해야 될 것들을 써놓고 그리고 힘들 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키고 계속 내할 일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요, 반복 사업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딱 만들어 놨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콩나물 시루에 엄마가 어렸을 때 콩나물 다 키워봤잖아요. 물을 어때요? 이렇게 한 바가지 딱 주면은 물이 싹 빠져요. 근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쑥쑥쑥 자라가지고 그 콩나물을 뽑아서 우리가 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무쳐 먹듯이 우리 사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매일 할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제품을 애용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시스템에 앉히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죠. 매일 반복하니까 너무 지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1만 시간은 내가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는데요. 한 직장이나 한 사업을 10년 이상 하면은 달인이라고 얘기하고 프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눈 감고도 하는 달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도 계속 반복해서 내할 일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누가 반대를 하든 말든, 내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성공자 위치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믿고 반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 내가 얼마를 우리가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가계부 쓰지 마라. 어때? 어렸을 때는 가계부를 써라.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회장님은 가계부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 지출을 하고 싶은지 그걸 쓰라고 했어요. 저도 이렇게 내가 한달 동안에 얼마를 쓸 것인지 딱 5천만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제가 썼거든요. 그랬더니 할 것도 많고 쓸 것도 많더라고요. 1억 받으면 반드시 5천을 쓰고 기부도 좀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출할 거를 먼저 써보는 겁니다. 벌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딸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작은 애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뭐를 1억을 벌게 되면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됐을 때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싶냐 이랬더니 자기는 5천만 원을 딱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대요.
1억을 받게 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좀 자기 돈은 다 기부를 하고 싶고 하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얼마든지 돕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반드시 서야만이 제가 일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딸이지만 어린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목표가 먼저 정해져야만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그런 걸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고 싶은 집이나 갖고 싶은 차, 이런 것들 하고 싶은 일, 가족들하고 여행, 이런 것들을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볼수 있는 곳에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보이는 곳마다 붙여서 내가 조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내 목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게을러진 내가 됐을 때는 빠르게 나를 채찍질해서 항상 한결같이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꿈을 반드시 시각화시켜서 볼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가 되겠다. 언제까지 팀장이 가겠다. 그래서 나는 얼마를 벌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볼수 있도록 한 장에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세일즈부터 해서 임페리얼까지는 몇 년까지 해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큰 목표를 세우고, 다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세일즈는 언제, 팀장은 언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돈도 얼마를 벌겠다는 거를 내가 늘볼수 있도록 시각화 시켜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언제까지 가겠다 이런 거를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공 습관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는. 스폰서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과 목표, 결의 결단, 이런 것, 그거는 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애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제품 애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제품을 내가 그냥 쓰는 사람이 아니고 애용자, 정말 애용, 너무너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다고 하면서 내 제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제품을 사랑하고 내 회사를 사랑하고 이런 애사심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한테 팔아야 돼요. 전 제품 우리가 나가서 누구한테 막 파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나 제품 전달,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그리고 스폰서 이 호일러를 써서 우리는 정보 전달을 주는 사업이지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제품 전달도 안 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제품 전달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가 파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보까지 얹혀서 그렇게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모든 제품 다 팔고, 그리고 기존 제품과 애터미 제품과 성분도 분석하고, 또 가격 비교도 해서 우리가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면은 사업이 훨씬 더 확장이 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하게 되면요. 어때요? 내가 제품을 쓰고 감동을 해야 그 감동 그 자체를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용자가 되라는 거예요. 대충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써봐서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실되게 전달을 하면요. 고객들은요.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품 전달을 했으면 반드시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품만 써보라고 줘요. 아니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놓고 후속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 전달을 했으면 반드시 후속 관리를 해서 우리 제품 써보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분들이 제대로만 썼다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쓰고 안 써본 사람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대로 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제품을 쓰고 트러블이 났거나 아니면 제품을 쓰고 완벽하게 좋다고 느끼거나. 트러블을 나는 이유는요, 우리 제품이 너무나도 유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 이 얼굴 관리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쓰다 보면 정상 피부로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은 그분들이 믿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먼저 빠르게 써봐야 돼요. 우리 계속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 사업자들도 신제품을 쓰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리더스 클럽 그 조찬 모임에 갔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업자들은 신제품이 나오면 다 써봐라. 옷도 다 입어봐라. 내가 먼저 써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옷도 집에서 입는 옷이든, 우리가 이제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미나에 가서 입을 수 있는 정장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입어 봐야 내가 걸어 다니는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입어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정답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먼저 발 빠르게 사서 써보고요. 그거를 우리 고객들한테 알리게 되면 그분들은 다 이미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놔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공자는 제품을 다 애용자가 처음부터 됐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내가 먼저 완벽하게 애용자가 되고 계속 써봐라, 써봐라, 알리고. 네. 그리고 가보자. 가보자. 그게 잘안 되면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연습을 하고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노력하면요,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제가 뭐를 준비하고 했을 때안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저희 올케가 됐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올케가 딱된 거예요. 언니 소리가 나와요. 새 언니인데 안 되잖아요. 내 친구였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친구를 몇년 동안을, 아니 10년 넘게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올케가 딱 되니까요. 이름이 저절로 나오고 언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 배운 사람처럼 올케한테 언니라고 안 하고 친구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냐고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날 이후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어요. 언니, 언니, 언니 계속. 그랬더니 얼굴 딱 보니까요, 언니 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름을 불린 적이 없습니다. 언니라고 계속 했거든요. 전 그때 느꼈어요. 아, 안 되는 건 없다. 안 해서 안 되는구나. 그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습관이 그만큼 무섭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제품도 우리가 고객들이 전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써봐, 써봐, 써봐. 100번, 200번. 그리고 가보자도 100번, 200번.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스킬이 늘어요. 어느 순간 딱, 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 스킬을 늘려가지고 그냥 그분들을 척척 시스템에 앉혀놓으면 다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발적인 미팅에 참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반드시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요.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듣고 같이 해야만이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안에서 같이 하게 되면 이것처럼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함께한다 생각으로 시스템 안에 있으면 쉽습니다. 그리고 함께 뛰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밖에 사업은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어때요? 같이 팀워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 시너지가 훨씬 나요. 그래서 집단 지성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의 플러그인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전업자는 100%, 부업자는 내 시간에 맞게 플러그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에 계신 사연들은 남성분들도 요즘에 밥다 해보시잖아요. 옛날에는 뭐 시대가 여성분들이 많이 집안 살림을 했지만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남성분들도 가끔은 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 밥솥에 코드를 딱 꽂아놓고 기다리면 밥이 저절로 되죠. 근데 어때요? 내가 플러그인을 시키지 않고 코드를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뽑았다 이렇게 하면은 밥이 설익어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밥이 됩니다.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플러그인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은 너무 쉽고 빨리 돼요. 근데 내가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내 파트너는 앉아 있길 바라고 내 스폰서는 앉아 있길 바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앉아 있고 내 파트너가 앉아 있겠도록 계속 안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시스템에 참석을 하게 되면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가 애터미 네트워크를 처음 하잖아요. 저도 처음 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반드시 이런 일 저런 일 겪고 갑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 애터미인으로 완벽하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바꿔나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스폰서가 시켜서 하면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또 파트너가 이렇게 막 찔러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에 앉아서 스스로 변화되고 애터미인이 되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미팅 장소는 우리가 주유소나 똑같습니다. 힐링 장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행할 때 어때요?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럼 주유소에 들려서 반드시 주유를 해야만이 차가 갈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도 시스템이 바로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파트너가 나오면 제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먼저 파트너가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앉아서 내가 먼저 애터미인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완벽하게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만이 내 파트너를 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 먼저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내 파트너가 있으면 나올게요 이러면 그 파트너도 또 복제가 되어서 신기하게 또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사업이 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터미 사업은 이제 누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은 아직도 애터미인이 안된 거예요. 준비가 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미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미팅이 있죠. 스폰서가 언제든지 미팅하자고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달려가야죠. 당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1대1 미팅을 할 때도 내가 참석을 해야 되고요. 어떤 때는 또 3대1 아니면 뭐 4대1 뭐 이렇게 미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팀워크 미팅이 있는데요. 팀워크 미팅도 역시 내가 항상 있어야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팀을 이끌어 가려면 어때요? 리더로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가 없을 때 내가 먼저 자세를 잡고 모든 미팅에 참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미팅을 할 때요. 1대1 미팅도 있지만 스폰서를 모시고 호일러를 써서 가서 미팅을 하면 훨씬 더잘 됩니다. 그래서 호일러를 많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서 또 미팅이 있죠.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강의가 돌아가고 있고, 또 라인 미팅도 하고 있고, 이런 미팅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업자면 완벽하게 모든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고요. 부업자면 부업자에 맞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데이 세미나하고 석세스 세미나입니다.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시킬 때도 처음에는 어때요? 제품을 애용하게 했어요? 후속 관리를 했어요? 그럼 초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센터에 먼저 초대를 하셔서 그분들이 약간의 기초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에 초대하고, 다음에 석세스 세미나까지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석세스 세미나까지 갔다 오면 어때요? 그분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사업자로 만들어져요. 그만큼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사업이라고 결단이 돼야 되고, 애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확신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신이 없고 애터미의 가치를 못 느끼면요, 안 돼요. 사업도 진행이 빠르게 안 되지만요, 본인 스스로가 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때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밥이 되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시간 속에서, 꾸준함 속에서 내가 성공자로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건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나의 꿈을 뺏기지 않게 확실한 가치와 애터미의 가치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분에게 꿈을 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게 되면요. 그분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갑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를 거부하지만 두번 만나, 세번 만나, 네번 만나 계속 가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점점점 바뀌면서 애터미의 가치를 알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사업을 하면은 너무 즐겁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스폰서에 대한 감사함, 파트너에 대한 감사함, 이 감사함으로 늘 함께하면 우리 다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사람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다른 강의가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들어보셔서 다 같이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께서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정말 열정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성공을 하려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너무나도 상생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열정 강의해 주신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